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참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스닥이 좀 아랫골에 달면서 회복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보합 예상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있지만 이번 간밤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에서 약 0.5% 하락을 거두면서 또 이제 보면 상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더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아주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순방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과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이슈가 해소된다면 8만 원 선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국 시장 하락 선반영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1%가량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은 1.5%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환율이 전 고점에 다다르면서 하락 안정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이슈로 큰 조정을 받은 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도 나스닥의 강한 매수세가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시그널이기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미국의 다우와 S&P 지수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주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은 바이오주들이 전성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일에는 바이오주들이 반등세가 포착되고 있으며 바이오주들에게 큰 부담인 대주주 회피 물량 이슈도 끝난 만큼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증시의 낙폭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오늘 전략은 좀 회복 이후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모주 청약을 위한 자금 이탈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은 역대 최대로 약 25조가량 공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 특히 역대 최대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수 예측일이 11일, 12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투자들이 매도 물량과 이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자금 규모가 약 12조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 그 적극적인 매수도 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금리 인상 수혜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반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은행주, 경기 민감주 등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일에도 메리츠 화재를 대장으로 조선주, 은행주 등 저금리 상황에서 수급이 비어 있었던 섹터의 상승세가 지수와 반대로 두드러졌었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나스닥도 장중 3% 가까운 되돌림세가 나온 시점이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혹은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성장주들이 반등 기대감이 오는지도 동시에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적가 매수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성장주의 대표 섹터라 할 수 있는 바이오주의 저가 매수세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바이오 섹터의 축제가 있는 한 주이고 전일 셀트리온 그룹의 1,5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이슈는 이런 암울한 바이오 섹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는 개인 고객들이 반대 매매로 인한 투매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고 거래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